다시 들으십시오. 얼굴 22번 작아진 옷을 버렸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작아진 옷을 버렸어요. 23번 신나를 누가 여기에 뒀어? 이렇게 두면 위험하다는 거 잊었어? 다시 들으십시오. 신나를 누가 여기에 뒀어? 이렇게 두면 위험하다는 거 잊었어? 24번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2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3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4번 교통카드를 사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2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3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4번 교통카드를 사고 있습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26번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돈을 찾습니다. 2번 음료수를 삽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전화 요금을 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돈을 찾습니다. 2번 음료수를 삽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전화 요금을 냅니다. 27번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목요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목요일입니다. 28번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29번 저는 오늘 아침에 빵하고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스도 마셨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 빵하고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스도 마셨습니다. 30번 우리 아버지는 소방수입니다. 불이 나면 언제든지 달려가십니다. 지난번 산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하루 종일 불을 끄셨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소방수입니다. 불이 나면 언제든지 달려가십니다. 지난번 산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하루 종일 불을 끄셨습니다. 31번 다른 나라에 여행 가본 적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른 나라에 여행 가본 적이 있어요? 32번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까?
32번. 요즘 서울 날씨는 어때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서울 날씨는 어때요? 34번.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35번. 아주머니, 만두 3인분만 싸주세요. 손님, 죄송합니다. 만두가 다 팔리고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 김밥은 있는데, 김밥을 싸드릴까요? 아니요. 그럼 다음에 올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주머니, 만두 3인분만 싸주세요. 손님, 죄송합니다. 만두가 다 팔리고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 김밥은 있는데, 김밥을 싸드릴까요? 아니요. 그럼 다음에 올게요. 36번.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치마를 사려고 하는데요. 치마는 이쪽에 많이 있어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치마를 사려고 하는데요. 치마는 이쪽에 많이 있어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37번. 담방 씨가 눈을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눈을 다쳤어요? 용접 작업을 할 때 불꽃이 튀어서 눈을 다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담방 씨가 눈을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눈을 다쳤어요? 용접 작업을 할 때 불꽃이 튀어서 눈을 다쳤어요. 38번. 수지 씨, 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미용학원에 다니려고요. 미용학원요? 미용사가 되려고요?
네, 저는 다른 사람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일이 참 재미있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지 씨, 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미용학원에 다니려고요. 미용학원요? 미용사가 되려고요? 네, 저는 다른 사람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일이 참 재미있거든요. 39번. 아저씨, 이거 어제 여기서 산 치마인데요. 다른 색깔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네, 어떤 색깔로 바꿔드릴까요? 어제 까만색도 있었지요? 까만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이거 어제 여기서 산 치마인데요. 다른 색깔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네, 어떤 색깔로 바꿔드릴까요? 어제 까만색도 있었지요? 까만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40번. 인천에 가려고 하는데요. 지하철 몇 호선을 타야 해요? 1호선을 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긴 4호선밖에 없으니까 우선 4호선을 타세요. 그리고 서울역에 가서 1호선으로 갈아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인천에 가려고 하는데요. 지하철 몇 호선을 타야 해요? 1호선을 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긴 4호선밖에 없으니까 우선 4호선을 타세요. 그리고 서울역에 가서 1호선으로 갈아타세요. 1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